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드리머 이벤트 잘 즐기시고 계십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면 가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즐기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벤트만 좀 하고 메이플랜드로 건너갑니다. 최근에 2차 전직을 해서 아이언 에로우로 파이어보어를 잡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요즘 메이플이 사실 할 게 없는 느낌이에요. 뭐 그럼 예전에 할 게 있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는데, 예전 같으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계획을 했다면 요즘은 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메렌으로 넘어갑니다. 뭐 요즘 제 근황을 설명드렸고 각설하고, 이번 영상은 사실 요즘 메이플 영상 올릴 것도 없고 신궁 관련한 영상들도 이제는 좀 다 만든 것 같아서 월간 메이플 느낌으로 이번 1월의 메이플은 어땠는지 한번 건조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본섬 유저고 신궁 유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입장에 서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 과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 메이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선 드리머 쇼케이스부터 한번 봐야겠죠. 드리머 쇼케이스는 롯데월드에서 진행을 했고 다른 쇼케이스와 동일하게 3개의 대형 업데이트를 필두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메이플 스토리는 첫 번째 카드로 공용 코어를 내놓습니다. 사냥 평준화를 위한 공용 코어 솔 야누스는 성능면으로 호평을 받은 스킬이기는 한데요, 코어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리진 스킬 뺨치는 재화의 양은 유저들에게 사냥이라는 컨텐츠를 즐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사실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느낌이 더 들죠.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일까요? 마스터시 추가 경험치 50%였던 것이 100%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들어가는 양이 현재도 많지만 설치기 기준으로 하나만 설치해도 쓸만하고 2기 이상부터는 뭐 웬만한 모든 맵에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냥을 많이 하시는 유저분들에 한해서는 사냥면에서만 보았을 때, 오로지 이것에서만 보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개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프리셋, 현재 우리가 보스 및 사냥으로 나누어서 조절하고 있는 장비창, 어빌리티, 뭐 키 세팅 이런 것들 전부 한 번에 딸깍으로 바꿀 수 있는 설정도 추가가 되었고, 보스 도전에 관하여 쿨타임 삭제, 도전 횟수 삭제, 연습 모드 추가 등 수지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룬 개편, 코어 잼스톤 개편, 그란디스 사냥터 개선, 스토리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쓴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 패치들을 겨울 쇼케이스의 한 대목으로 내세울 만한 것인지, 다른 RPG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서야 해줬다는 것이 조금 서운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개선을 해줬으니까 뭐 좋다고는 해야겠죠? 그리고 유니온 아티팩트가 나왔습니다. 과거 농장 시스템을 대체하는 아티팩트 시스템은 저처럼 농장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고, 농장을 다 꾸리신 분들에게는 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어쨌든 버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한 것은 사실이니까 모든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메이플스토리가 API를 공개했는데요, 이 API 공개가 드리머 쇼케이스에서 가장 성공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공개되는 것이 꺼림칙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유용한 사이트들이 현재 넘쳐나고 있고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을 사용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리머 쇼케이스의 첫 번째 대형 업데이트였습니다. 다음 1월 18일에는 두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나왔는데요, 내 직업의 코어가 어떻고 뭐 이거를 떠나서 12월에 사용 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제 사실은 본섭이 아닌 테스트 서버였다는 것, 사용 가능한 것은 사실 문장 그대로는 맞습니다. 1월 18일이 되어서야 본섭에서 사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감이 컸죠. 또한 어떤 기준에서 두 번째 마스터리 코어를 선정을 했고 버프와 너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메이플이 이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게임이 아니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데이고 나서 개발자 코멘트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발자들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월 25일에는 뉴네임 옥션 시즌2를 진행을 했죠. 시즌 1 때 보여준 닉네임 가격에 대한 패닉, 거품은 많이 사라진 듯 보이고 매출이 떨어진 부분을 뉴네임 옥션으로 메꾸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두 번째 데모까지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는 즐거운 겨울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12월 31일에 스페셜 썬데이로 진행할 매생 역전 이벤트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솔 에르더와 많은 양의 매소를 챙길 수 있는 매생 역전 이벤트. 이때는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의 수령 조건이라는 것이 없었고 넥슨 아이디당 1회로 주던 것을 메이플 아이디당 1회로 바꾸면서 다기종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됐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레벨 230이 되고 수령할 수 있게 바꾸면서 잠깐 동안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에 다계정을 취득한 재화를 회수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890억 매소, 880만 메이플 포인트를 회수하면서 뭐 임시적으로는 막은 듯 보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기분 좋지 않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1월 1일 새해를 기념하여 준 보상은 의자 그리고 경험치 쿠폰 2개였습니다. 운영자의 편지는 해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면서 새해의 시작도 기분 좋지 않게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1월 3일 평화로운 메이플스토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메이플스토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더 나아가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과징금 116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좋은 효과가 나오는 빈도수를 줄이거나 중복 출연을 제한한다거나 등업 확률을 낮추고 공지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행위들을 속속 볼 수 있었죠. 많은 유저들이 얼마나 이탈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뢰를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발표한 그날 메이플스토리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래왔던 이유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호소했지만 곧바로 공정위는 그에 대한 답변을 재반박하면서 논점을 흐리려는 넥슨에 대해 강력하고 빠르게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 9일 메이플스토리는 다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현재 뜨거운 주제인 큐브에 관한 내용이었고 큐브 판매를 중단하고 인게임 재화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소로 잠재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조치로 하루에 획득할 수 있는 매소의 양을 제한하였죠. 보보보, 드드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됐고 스타포스 가격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르스 삭제, 다른 큐브들에 대한 획득처를 삭제하고 매수 마켓의 천장을 5배 높이는 조치도 진행을 했죠. 이것은 윗점에 관하여 1월 25일에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큐브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소 회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과금 요소가 하나 줄었다는 점, 유니크를 가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쉬워졌다는 것. 하지만 확률 아이템에 대한 고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매소 가치가 증가하고 뭐 초반 육성 난이도가 증가한다거나 매소 수급에 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단점이 여러 가지가 보였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패치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라는 평가가 주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이야기할 만한 것은 골드리치의 비밀금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한 비밀금고는 한 명만 당첨이 되면서 매크로 작업장에게 유리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반발이 좀 심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게 규칙을 바꾸고 또 고급 아이템들, 자석배 세트나 마라벨 헤어 같은 것도 타인과 교환이 불가능하게 바꿔주면서 쌀먹에 관한 것을 원천 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리머 쇼케이스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이벤트였다는 거, 매생 역전, 성의 없는 패치, 확률 조작이라는 여러가지 악재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 2024년 메이플스토리 1월은 암울하지만 생각보다 인게임은 잠잠한 듯한 느낌입니다. 쓰나미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파도의 표면은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바다 깊은 곳은 잠잠한 것처럼요. 2월에 남은 것은 에픽 던전 하나뿐인데 이 던전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사실 안 되기는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024년 1월에 메이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2월에는 또 어떤 다이나믹한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